지금 하나만 더 하면 끝나요. 옥수수. 오케이. 뭐냐면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이요. 될까요? 자, 뭐냐면 딱두 가지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되니? 되니? 자,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A도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땐 그냥 루트 한꺼번에 써도 된대요. 오케이? 될까?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그래도 괜찮대. 루트 AB라고 쓸 거래요. 음수고 양수여도 될 거라는 거죠. 돼요? 근데 이 상황이야. 둘다 음수면 마이너스 루트 AB가 맞다는 얘기야. 왜냐면 봐. 예를 들어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5라고 해보자. 됐니? 그럼 봐.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i지. 그리고 루트 5i지. 그럼 루트 15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라는 거죠. 돼요? 되겠니? 얘랑 얘랑 곱하면 15 맞아요. 그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꼭 붙여야 된다는 얘기지. i 때문에. 그지? 이게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됐나? 한번 더. 루트 a분의 루트 b는요, 둘다 양수면 루트 a분의 b라고 하면 되는데, 알겠죠? 분모 양수고 분모 분자 음수여도 괜찮아요. 둘다 음수여도 괜찮아요. 한꺼번에 써주셔도 된대요. 근데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면 그땐 한꺼번에 쓸땐 마이너스 붙여준다는 거. 자, 잠깐만. 근데 분수니까 선생님 여기 잘못한 게 0보다 커 낮다가 아니라 0보다 크다 작다겠죠. 0은 포함하면 안 되겠죠. 분모 음수 분자 양수일 때만 마이너스 붙인다. 알겠죠? 오케이? 될까요? 됐어? 이거랑 추가해서 잠깐만 루트 안에 제곱이 있어. 루트 별 제곱은 뭐라고? 하은? 그래, 절대값 별.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지금 부등호에 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A과 B가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호에 관한 물음을 나올 수가 있거든. 부등식은 물을 거고, 부등식, 그리고 절대값들에 관한 질문들이 주어질 거야. 될까? 문제에서. 알겠죠? 그리고, 한번 더. 만약에 진짜 숫자가 아예 제시가 돼 있으면, 오케이? 루트 안의 수가 음수라면 i를 빼내고, 오케이? 직접 계산을 하세요. 위에 걸 쓰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보여줄게요. 문제만 할게요.
세 문제만 할게요. 토요일은 문제 좀풀 거고, 다음 주부터 중3이 아니라 고1 버전의 2차 방정식도 들어갈 것 같아요. 알겠죠? 복소수,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거든. 고1 것도. 알겠지? 그러니까 중3은 바로 2차 방정식이었잖아, 인수분해에서. 그러니까 그 인수분해와 2차 방정식 가운데 복소수가 고1은 껴요. 알겠죠? 오케이. 자, 이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직접 주면 그냥 헷갈리지 않게 저걸 해버리자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i 이야기지. 그 다음에 루트 1i니까,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i 이야기지. 될까? 더하기. 루트 3i고 루트 9i야. 그치? 빼기. 루트 5i고 루트 10이야. 루트이고 루트 4i야. 될까요? 그러면 얘가 마일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죠? 그럼 이거 죽어. 그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플러스 루트 3이야. 그죠? 죽는 거 보이네요. 그죠? 이거 까면 루트인데 분모 문자에 i씩 곱해서 플러스 루트 2i입니다. 그죠? 여기도 플러스 루트 2i죠. 이거 까니까. 그죠? 죽고 그냥 뭐였어? 2루트 2i였네. 가인 될까? 네. 자, 그 다음, 338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봐. X가 마일과 일 사이인데, 아이고, 지랄이다. 자, X 플러스 1은 0과 2 사이니까 양수입니다. 그죠? X-1은 마이와 0 사이니까 음수입니다. 그죠? 됐나? 마이너스 X는 마일과 1 사이고, 1-X는 그래서 0과 2 사이입니다. 양수예요. 그죠? 될까요? 맞니?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는 마이와 0 사이라서 음수예요. 그죠? 됐나? 됐어요? 잘 봐.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 마이너스 1, 루트 1 마이너스 x, 루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야. 돼? 자, 얘랑 얘. 이렇게 두개 먼저 곱하면 그냥 얘는 1 플러스 x, 1 마이너스 x야. 그죠? 둘다 플러스니까. 맞니? 자, 근데 얘네 둘은, 얘 음수고 얘도 음수잖아. 마이너스 붙이고 루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x잖아. 그죠? 그럼 이두 개를 또 곱하는 거지. 그럼 봐.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될까? 됐니? 잘 봐. 뭐죠? 1 빼기 x제곱입니다. 그죠? 여기도 루트 1 빼기 x제곱입니다. 그죠? 될까? 합차 공식. 그럼 얘는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결국에는 한꺼번에 쓸수 있고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마이너스 절대값 1 마이너스 x제곱 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오케이? 될까? 한번 더. 얘 음수라고. 얘 양수라고. 그죠? 그럼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x, 1 플러스 x. 됐죠? 그럼 이거 죽죠?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i야, 그지? 곱하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그냥 그대로라니까? 그동안은. 마이너스를 묶어서, 1 플러스 x, 그죠? 죽여. 그럼 i야. 그럼 1인 거죠. 그죠? 됐나? 봐. 얘 x제곱은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는데 마일 플러스 x제곱이잖아. 그리고 얘랑 얘랑 더하라며. x제곱이죠.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넘어가면 루트 AB가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였다는 얘기야, 그치? 그 말은 A도 0보다 작거나 같은데 0이 아닌 둘씩 있으니까 A가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다는 거지. 둘다 음수였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말하고 있는 게 절대값 A-C이고 빼기 절대값 A 더하기 B고 빼기 절대값 1-A고 더하기 절대값 B고 됐나요? 음수야. 그죠? 음수야. 그죠? 얜 양수야. 그죠? 얜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1-A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A 플러스 B. 될까요? 그대로 나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될까요? B 맞B 죽고요. 마이너스 A A 죽고요. 1 마일 죽어서 아 뭐만 남았군요. A만 남았군요. 될까요? 오케이. 자, 복소수 엔딩. 나는 엔딩. 니네는 해야지. 풀어야지 이제. 오케이. 복소수 끝냅시다. 알겠죠? 왜? 해야지. 해야지. 개념 다 했는데. 가인아, 알겠지? 예, 나가요. 수고했어. 안녕히 계세요.